Monday and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Thursday and Friday and Saturday too. We'll look for a home that is just right for you. Monday through Sunday and the whole week throug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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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e'll find a home that's just right for you. Sunday and the whole week through. 국립공원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여기는 법주사고요. 저희가 백두대간 하면서는 저 주능선도 많이 타봤고 또 화북 쪽에서 놀러와 보고 청계봉 쪽에서도 올라와 봤는데 이번에 법주사에서는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1970년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제2의 금강, 작은 금강을 의미하는 소금강이라고 불리울 만큼 경관이 멋진 곳이었다고 해요. 속리산 국립공원은 크게 4개의 지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법주사 지구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속리산의 대표적인 봉우리 두 개를 모두 오르는 코스로 법주사에서 출발해 세심정을 지나 문장대로 오르는 천왕봉 1코스를 지나 준응선에 따라 천왕봉까지 이동 후 천왕봉 2코스를 이용하여 법주사로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속리산은 비싸요. 주차비 5,000원에 법주사는 인당 5,000원이어서 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갑니다. 눈이 있네. 그리고 이거 새 눈이야. 새는 좋아하는 거는 백두대간 때. 법주사에서 세심정까지의 길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산책로 같았어요. 무언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주사에서 세족길을 따라서 꽤 많이 왔네. 4km 왔다. 한 3.6km 왔는데 세심정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세심정 갈림길 같은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문장대, 오른쪽 가면 천왕봉인데요. 저희는 일단 문장대로 올라갔다가 속리산 준응선을 따라서 천왕봉을 가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엄청 무난하게 살방살방 산책길처럼 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이렇게 차들도 지나다니긴 합니다. 천왕봉 가는 길이랑 문장대 가는 길이 나뉘어지긴 하는데 나뉘어졌는데 왜 아직도 이런 차도를 걷고 있지? 아직 세심정을 안 왔나? 아까 밑에가 세심정이었는데 밑에가 세심정 휴게소 지나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산길을 만났어요. 문장대를 한 2.7km 정도 남겨두고 이제 산길다운 산길을 만났습니다. 햇빛도 제법 많이 들어와서 엄청 이뻐요. 오늘부터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험한 바위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국립
국립공원이라 그런지 확실히 등산로가 잘 다듬어져 있었어요. 계단이 좀 많기는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다가 냉천골 휴게소를 지났어요. 여기는 조금 더 깊은 골짜기인지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또 퇴근길에 폭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저녁에 조금 내린 정도였었거든요. 확실히 산에는 눈이 많긴 하네요. 문장대는 한 1km 남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 높이 올라오자 산고대가 우리를 반깁니다. 겨울 동안 산고대를 기대하며 산을 올랐다면 다가오는 봄에는 푸른 나무와 꽃들을 기대하며 이곳을 오르게 되겠죠? 거의 문장들 다 와가요. 능산 쪽에 오니까 확실히 바람도 많이 불고 산고대도 많이 있네요. 드디어 이제 문장대 능선에 왔습니다. 오! 지금 이제 문장대에 왔어요. 문장대 같은 경우는 뚜대간 이제 지나가는 곳이어서 여기까지 오고 원래 문장대부터 계속 그 백두대간이 이어지긴 하는데 비법정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아쉽지만 저는 여기까지고 우회로를 가겠습니다 했던 곳이어서 좀 뭔가 정겨워요.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능선을 따라서 천왕봉으로 간 다음에 다시 법주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제 눈이 왔던 거랑 그런 것 때문인지 뭔가 좀 구름이 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Monday and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Thursday and Friday and Saturday too.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이름인 속리산답게 속세를 잊을 만큼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산다웠어요. 등산길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쭉 그냥 등산에 따라가고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속리산의 좀 그런 큰 바위들 사이를 지나가고 산죽들을 사이에 두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속리산 능선 구간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곳이에요.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진을 했기 때문에 천왕봉으로 먼저 올라와서 그 다음에 문장대 방향을 향해서 갔었는데 여기 사이에는 신선대 휴게소라고 해서 예전에부터 운영되었던 그러한 곳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서 뭐 식수나 음료수나 컵라면, 무슨 뭐 전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today is my day. Each day he would say, till hope found its way and day by decay. 이제 천왕봉 다 왔다. 동리산 천왕봉. 드디어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천왕봉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이자 천왕 금북 정맥이 지나는 곳인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송리산 능선은 정말 멋있습니다. Now you'll be loved each day and each night, Monday through Sunday for the rest of your life. 58m라고 송리산에서 아마 가장 높은 산인 것 같아요. 가장 메인 봉우리. 여기가 원래 천황봉이었다고도 하는데 이제는 천왕봉으로 뭔가 이름을 굳건히 한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 또 천왕봉 올라올 때 그 힘듦이 생각나고, 여기서 보면은 저쪽 문장대랑 송리산 능선이 진짜 멋있는데 아쉽게도 조금 오늘 미세먼지랑 황사 같은 게 있어서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멋있습니다. 송리산 멋있어요. 오늘도 라면 드십니까? 오늘은 컵라면인데요. 저희가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쌓았어요. 그래서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갈 거예요. 엄청 대포알 같은 보온병을 갖고 왔습니다. 물을 쌓고 어디 따뜻하려나? 짜라. 오, 김 나와. 한국인의 맛, 육개장 다 말면. 이것도 그러면 비화식인 거네? 예술이야. 응? 예술이야? Every breath holds a moment. Everyone a chance to take. You can see it if you close your eyes. 천왕봉을 올라갔다가 조금 다시 백해서 내려와서 이제 법주사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일로 한 법주사까지 5.1km 남았대요. 아까 저희 처음에 출발할 때 갈림길이었던 세신전까지는 2.8km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세족길, 어떤 세족길로 다시 가면 됩니다. 날씨가 아까는 눈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는데 좀 오가 되니까 개었어요. 바람은 좀 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송리산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항상 내려갈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항상 사고는 방심할 때 자자합니다. 없는 것은 바로 커다란 바위들입니다. 여기 귀에 맞아? 송리산에는 8개의 봉우리와 8개의 대, 그리고 8개의 성문이 있다고 해요. 방면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인데 무슨 성문을 지나니까 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희는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올라오면은 여기도 꽤나 약간 좀 숨을 헐떡이면서 가쁘게 쉬면서 올라오는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왕봉까지는 가장 단거리로 올라올 수 있는
코스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세심정이 나오고 등산로 같은 길들은 끝나고 다시 세조길을 따라서 법주사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밥 먹으면 맛있겠다. 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송리산 몇 번 와봤었는데 역시 좋네요. 지금 여기는 가을처럼 날씨가 좋은데 위에는 상고대도 피고 물론 많이 피진 않았지만 상고대도 보고 왔습니다. 주사 코스로 해서 저희처럼 갔다 오시면은 한 19km? 다시 원점 회귀하면 다시 원점 회귀해서 주차장까지 나가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긴 코스이긴 하는데 위에 속리산의 문장대만 가기 아쉽거나 천왕봉만 가기 아쉬웠다면 그 능선까지 함께 갔다 올 수 있는 나름 제법 종주다운 약간 그런 긴 코스로 갈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법주사 에서 등산로를 만나러 가는 그 길까지가 거의 편도 4km니까 왕복하면 한 8km 정도를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물론 그래서 좀 편할 수 있긴 하지만 인도나 차도 같은 거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 되게 이뻐. 세조길 되게 잘 돼. 그냥 차분하고 뭔가 좀 석길처럼 돼 있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는 19km 짜리인데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 자체는 어려운 그렇지. 19km 짜리에 거기에서 절반 정도가 그냥 이런 세조길처럼 이런 산책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조금은 덜 겁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길 위에서 만나요. 국립공원 삼수대.